우리 한 번쯤은 지구 종말이 오면 어쩌지 하고 상상해 본 적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른바 최후의 날 비즈니스가 각광받고 있대요. 영국의 한 생존 장비 판매 업체에서는 지난주에만 20일짜리 전투 식량 패키지가 5시간 만에 6천 개가 팔렸다고 하고요. 방호복과 가스 마스크 등 보호용품을 찾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에는 대재앙을 대비해서 만든 산속의 피난처 포티튜드 렌치가 있는데요. 콘크리트로 된 벙커와 태양 열 지배판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1년 넘게 버틸 수 있는 비축 식량은 기본, 폭도들을 물리치기 위한 무기에다가 바이러스에 대비한 소각 시설까지 갖추고 있대요. 평소에는 휴양지처럼 사용하다가 대재앙이 시작되면 벙커로 들어가서 대피합니다. 내부는 나무로 된 침대가 있고 공간은 넓지가 않아서 그냥 버티는 곳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인당 회비 연간 1,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만 원 정도인데요. 요즘 가입 문의가 이전보다 10배 정도나 늘었대요. 코로나19로 불안해졌지만 백신이 한창 개발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예방에 더 집중하자고요. 요즘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날씨도 정말 좋죠. 그래서인지 벌써 외출할 때 마스크 안 끼고 다니는 분들 종종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분들 당분간 택시 타기가 어려워집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택시 운수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운전자와 승객 간의 거리도 좁고요.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확진 환자가 탑승했을 경우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또 AI 얼굴 인식 기능을 활용해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만 출입문을 열어주는 회사도 있대요. 마스크를 턱이나 입에만 걸치는 경우에는 안내 문구를 띄운 채 문을 열어주지 않고요. 여기에 열 감지 기능까지 있어서 일정 체온 이상인 경우에도 출입이 어렵습니다. 기술이 참 대단하다 싶다가도 그만큼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늘어난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꼭 명심해야겠죠? 여러분, 꽃도 피고 막 그러니까 밖으로 놀러 나가고 싶어지죠? 하지만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조금만 더 참자고요. 아, 구독과 좋아요는 참지 말아주세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